자, 오늘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도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낮 동안 무더위가 나타날 텐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보나 캐스터. 네, 서울은 비가 그치고 하늘이 흐리기만 합니다. 습도가 높아서 매우 꿉꿉하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장맛비는 제주도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내리고 있고요.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과 경북 북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미 경북 영주에는 300mm가 넘는 누적 강수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제주도에 최고 250mm, 남해안에도 120mm 이상의 큰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이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난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 곳곳에는 오전 11시를 기해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31도, 춘천 30도까지 올라서 덥겠고요. 대구는 28도, 광주와 전주는 27도가 되겠습니다. 이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말에는 무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내륙의 장맛비는 주춤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또 한 번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